046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우리로의 테마는 자율주행 5g/6g 사물인터넷/IoT 통신장비 양자암호통신이 가 있습니다. 우리로는 초고속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을 위한 핵심 제품인 광분배기의 제작 및 판매를 영위 웨이퍼 가공 원천 기술 보유 업체가 국내외에 3물결표 쌓인 4개가 있으나 유일하게 동사만이 W등급 제품의 개발로 업계 최고 사양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 10g APD 칩 은칩 자체로 판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사 칩을 적용하여 모듈 형태로 판매 시 제조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이 월등함. 기업 개요 대시 1998년 12월 광분배기의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6펄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광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인 평면 광도파로 PLC 수동소자 소자의 빛 경로인 반사면을 형성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음 대시 MEM 모듈 산업용 모뎀 LTE 라우터 등을 생산하는 모바일 에코 IoT 보안 솔루션 시업을 영위하는 CJS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광통신 부문의 호조와 자회사인 모바일 에코의 성장에도 주력인 데이터 저장 장치의 판매 부진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소폭 축소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비용 구조로 영업적자 기조가 지속되었으며 기타 대손상각비 증가 및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글로벌 5세대 이동통신 성장 및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확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20일 기준 장마감. 우리로의 시가총액은 4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리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74위입니다. 우리로의 상장 주식수는 3249634주입니다. 우리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로의 퍼은 4.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7.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8배, 12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억 원, 2억 원, 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3억 원, -99억 원, 136억 원입니다. 우리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번지 44%이고 유보율은 163.8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9 더하기 0.5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0.35이며 전일 대비해서 8.44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의 2022년 9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30원보다 4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8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의 종가는 1375원이며 주가가 우리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의 종가는 1375원이며 주가가 우리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우리로는 거래량 247,60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8,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431주, 한국증권에서 3만200신세주, SK에서 29,609주, 삼성에서 29,500신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9,6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601흔내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9,699주, 한국증권에서 26,304순한주, JP모간에서 26,209주, 메릴린치에서 17,14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천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우리로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